안녕하세요. 시부모님과 혹은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정부모와 함께하는 여행은 편안하고 거리감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어색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멀면 멀수록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결혼한 탤런트 김승현 씨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정말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고 그로 인해 비호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승현 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현 씨는 1997년 잡지 모델로 데뷔하여 청춘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큰 인기를 얻었는데 2003년에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살이 되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두었었죠. 그 당시에는 이혼하면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씨의 미혼부 고백 이후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김승현 씨는 그 이후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비난에 시달려 대인기피증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의 2회 출연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김승현 씨는 20살 때 갑자기 아빠가 되어 좋은 아빠로 성장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승현 씨의 부모님은 손녀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리는 절절한 신경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큰 감동을 선사했고 김승현 씨 가족의 일상은 투닥거리는 코미디처럼 재밌었습니다. 김승현 씨는 2018년 KBS 연예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 KBS 연예대상에서는 쇼 오락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씨에게는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찾아왔는데 2020년 MBN 알토란을 통해 만난 방송작가 장종윤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승현 씨의 가족은 갑자기 비호감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김승현 씨가 살림나미에서 하차한 후 한동안 방송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김승현 가족은 의외의 프로그램에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지난해 5월에 방송된 5년 리포트는 김승현 씨의 결혼 지역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승현 씨의 부모님인 김원중 씨와 백옥자 씨가 황혼 이혼 상담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며 백옥자 씨는 핸드백으로 김원중 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며 넌 인간도 아니다. 너와 나는 끝이다. 라고 소리치는 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오은영 박사 역시 충격을 금치 못하며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까봐 이야기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솔루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방송 후 한 달 반 뒤에 김승현 씨의 부모님은 채널A의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김승현 씨의 부친은 아내를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다며 비난했고 더욱이 모친은 남편이 과거에 카드고 스톱으로 돈을 다 날렸으며 집 전세금도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승현 씨의 가족사가 좋지 않은 면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김승현 씨의 아버지에게 실망과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폭언과 도박까지 솔직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김승현 씨의 가족이 이런 여론에 대해 인지한 것인지 지난해 11월에는 유튜브 채널 김승현 가족을 통해 김승현 씨와 아내가 산책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실망을 안고 있는 네티즌들은 그들의 화해는 연출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승현 씨의 가족은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또 다시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KBS에서 방송된 걸어서 환장 속으로의 김승현 씨의 가족이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던 김승현 씨의 아내인 작가 장정윤 씨가 전격적으로 출연하였으며 그녀의 동양적인 우아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족 여행을 다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제목처럼 환장할 지경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승현 씨는 방송에서 아내와 함께 부모님과 딸 수빈이와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놓아놓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빈이가 이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아직 수빈이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엄마에게 언니라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큰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승현 씨의 아내는 어색하지만 수빈이도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승현 씨는 남동생도 함께 여행에 참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게 어때? 왜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라며 나쁜 기분을 드러냈지만 김승현 씨가 행사비를 받은 봉투를 내밀자 웃으며 여행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황장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결정하고 며칠이 지난 후 기겁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김승현 씨의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희삼촌과 고모까지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삼촌과 고모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는데 이는 며느리에게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인 것 같지 않나요? 또한 김승현 씨의 집을 방문한 이들의 모습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김승현 씨의 어머니는 갑자기 너희가 뭐 먹고 사냐? 냉장고 좀 열어봐라 라며 다짜고짜 냉장고를 검사했는데요. 이것도 불편한데 더 가관한 일은 부부 침실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 침대를 만지며 이불이 부드럽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김승현 씨의 어머니는 드레스룸까지 가더니 며느리의 새 옷을 골라서 이거 내 스타일이야 라며 입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 패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자 김승현 씨의 아내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실제로 옷을 벗어 드리기까지 했다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방송이 종영한 후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며느리의 옷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무분별한 행동과 가족 여행을 알리며 상황을 키우는 시아버지 그리고 중재를 못하는 남편의 모습만이 돋보였다는 의견을 통해 비난과 항의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며느리가 되시는 분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김승현 부모님의 심한 무례한 행동에 분노하며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승현 가족은 시청자들로부터 비호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흥미로운 측면을 갖고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에 이틀 연속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9%의 시청률로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6%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1회를 시청한 사람들 외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청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장할 만한 여행을 다루는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아직까지 김승현 가족의 다충우돌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승현 씨의 아내인 장정윤 씨가 큰 호평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승현 가족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에펠탑 꼭대기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심해서 전망대에서는 한 걸음도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김승현 씨 안에 있는 장정윤 씨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한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한 것을 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장정윤 씨는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면사포를 씌워주자 김승현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잘 뽑았구나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김승현 씨의 아내인 장정윤님을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했고 김승현 씨가 잘 결혼했네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김승현 씨는 행복한 남자로서 좋은 아내를 두었다는 점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비호감의 상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끈한 관심의 중심에 있는 김승현 가족은 현재의 비호감 이미지를 호감 이미지로 바꾸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